맡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칠승입니다. 참석하신 분들 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참석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다음 대통령 비서실 참석자 소개하겠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한호섭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님 자리하셨습니다. 차순호 대통령 비서실 정무1비서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관섭 정책실장님 그리고 한호섭 정무수석님 함께 오신 비서관님 먼저 환영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더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축하드리고 국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국가와 국민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도 제1야당으로서 우리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서 함께하도록 노력해왔고 또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야당 입장에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도 몇 가지 있어서 오신 기회에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민생이나 경제 여러 측면에서 매우 힘들다는 거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외부적 상황도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또 한편 예산 국면이기도 한데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어렵고 힘들수록 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자녀들 공부는 꼭 시켰는데 예산안에서 이번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야당의 입장도 또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정부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좀 뒷받침해주는 좀 든든한 부모 같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서민 지원 예산이나 취약계층 지원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또는 뭐 증액되지 못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아쉬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 같은 것인데 좀 더 각별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예산 국면에서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쩌면 좀 너무 정부가 이렇게 좀 든든하게 받쳐주면 좋겠는데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번 예산 타결은 결국 지금 용산의 입장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 야당의 입장이나 국민들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안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여야 간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신속하게 입장을 통일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인데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현장의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앞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좀 선지원하고 국가가 후에 보상하는 그런 방식의 전세 피해자 특별법 개정도 이미 6개월 단위로 개정하기로 합의를 해놨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정책적인 문제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간병비 건보 지원 정책을 좀 시행하자라고 했는데 여당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또 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좀 통일되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정책으로 입안돼서 집행될 수 있게 좀 정부에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감원인가 거기에서도 불법 사채, 고리 사채를 무효화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우리 민주당이 아주 오래된 주장이기도 하고 핵심 정책 중 하나인데 이런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 정책협의회 같은 것을 좀 구성을 해서 신속하게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게 정부 측에서도 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정도만 하고 이 정도만 하고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많이 이렇게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점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의 입장, 그 입법안들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일방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는 또 없는 것이고 뭐 저희도 그런 점들을 고려하겠지만 정부 측에서도 각별히 좀 관심 가져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정치가 국민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실도 당연히 노력하고 계실 것이고 또 뭐 나름의 성과들도 있겠지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서 네,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더 불안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좀 더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도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 네, 말씀하시고. 네. 제가 사회를 봅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어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 너무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당 유지하고 계신,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 내 따뜻하게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뭐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먼저 대표님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좀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찾아뵙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특히 예산, 법안, 뭐 정책에 있어가지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이견이 일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불법 사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뭐 어디까지 쫓아가서라도 꼭 이 사금융을 근절하는 그런 걸 하겠다는 뭐 대통령의 의지는 이미 밝히셨고 관계부처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실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간병비 지원 문제는 이게 예산의 문제지. 지원해야 된다는 데는 뭐 저희도.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병원에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간병사를 두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지금도 뭐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간호사들을 좀 더 보조 인력을 좀 더 투입해서 병원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에서 이 간호사나 간병사를 좀 더 투입해서 병원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원에 있어가지고 간병비를 정부가 지원해서 하는 게 있고 그걸 뭐 재정으로 한다든가 또는 뭐 건보료 한다든가 그거는 뭐 차치하고 그런 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후에도 간병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병비가 워낙 저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정부가 어떻게 좀 케어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굉장히 뭐 엄청나게 드는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 가급적이면 이제 정부가 빨리 방침을 정해서 내년부터라도 시범 사업 정도로 해서 정말로 이게 얼마나 돈이 들지 그걸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세 사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전세가 이게 주택값이 이 전세값보다 떨어져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어떤 범죄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어떤 원칙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이걸 조금 해야 될 부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여야 간에 지금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R&D 예산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GDP 대비 저희가 R&D 지출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R&D 지출을 뭐 더 줄이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 R&D가 너무 방만하게 쓰인다거나 R&D가 다른 목적으로 뭐 쓰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그런 원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R&D가 이게 굉장히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R&D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국가가 지원해야 될 분야, 기초 원천 기술이라든가 또는 아주 뭐 거대 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R&D가 들어가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년에 조금 구조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뭐 다음해부터는 좀 더 이런 R&D의 근본 목적에 맞게 R&D가 수월성 기준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또 서민들을 지원하는 예산들은 저희들도 당연히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구조조정한 예산들은 그동안 사용 실적들이 보면 뭐 그렇게 많지 않거나 또는 뭐 다른 등등으로 해서 제대로 쓰이지 않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또 예산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 화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비를 이제 이번 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이지 이 내년에 조사해 보면 전국 한 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어떤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규모로 발행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또 특히 대표님 신경 쓰시는 예산이라서 저희들도 뭐 잘 검토해서 이 효과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방법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거부권 관련해서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야 간의 어떤 정책 노선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자유시장 경제 기조에 맞게 뭔가 경제를 운영 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이나 민생법안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이만큼 대표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호섭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대부분 뭐 말씀을 해서 저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러모로 연말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운영된 지 조금 됐는데 그 다른 곳보다 어쨌든 대표님 고견을 들으러 오늘 왔고요. 그래서 야당부터 먼저 왔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대통령께 이제 그 다음 주에 대통령 저기 대표님 뵈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도 경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경무다.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어쨌든 그 새로 임명된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야당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아, 회의가 아니죠. 예, 오늘 저 만남을.